뭔지 알아요? 네, 옛날 광부들이 입던 청바지의 인기에 대해서 네. 언제 시작된 거? 우리는 제임스 딘이라고 알고 있거든. 청바지 그러면 처음에 그 유래가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49ers들 1849년에 49ers. 예, 금광이 발견되면서 몰려간 사람들이 Gold Rush. 예, 계속 그 금 파면서도 안 찢어지는 옷이 필요해가지고 만든 옷이다라고 얘기만 들었지 그 오리지널이 나타났다 그래서 예,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근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이 굉장히 초보수적인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50년대 미국 그러면 다 이렇게 아빠는 양복 입고 플락하고 출근하고 엄마는 이렇게 원피스 드레스 입고 이렇게 근데 이 진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노동자들의 옷이다 보니까 중산층들 이옷을 싫어했겠죠. 그렇지. 약간 그런 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젊은이들의 상징이 또 제임스 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950년대 제임스 딘이 속해 있는 트렌드가 이제 그리저라는 트렌드잖아요. 히피 시대부터 이제 1960년대, 70년대부터 반전 운동하고 이런 친구들이 나는 노동자 옷 입겠다. 나는 대학생이지만 노동자 옷 입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전 세계로 뻗어나갔잖아요. 한국에는 1950년대 때. 그렇지. 주한미군을 통해서 들어온 거야. 아, 미군들이. 어, 네. 50년대부터 이게 청바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유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 조 작가. 고맙습니다. 예. 예. 저 써보니까 여기까지.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 근데 이런 그 청바지 오래된 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 팔방촌에 가서 자기가 직접 막 먼지 먹고 그렇게 헌터가 있어요. 그분이랑 저랑 이렇게 조인이 돼가지고. 아 그럼 진짜 가서 캐는 분들 헌터를 아시는 거예요? 네. 오. 1906년도에 샌프란시스코 그 회사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이전 레코드들은 거의 다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빈티지 헌터들이 이런 거를 탐광청에서 발굴을 하고 본사에서 요거를 몇천만 원에 경매를 해서 자기들이 사요. 그리고 자기들이 연구를 하고 복각을 해서 상품화 시킵니다. 다시. 하지만 요거는 오리지널입니다. 디 오리지널. 나 제일 궁금한 거. 얼마 주시고 구입하셨어요? 이거? 저희 가정과 평화를 위해서 가정과 평화?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한테 우리한테 비속말로 잠깐 우리한테 비밀이에요. 아, 있잖아요 비밀이에요. 아직 말씀 안 하시는 게 보여. 내가 봐서 과거 공개를 안 하실 것 같아요. 얼마 사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 이거를? 이게 1890년대 버전을 다 그 디테일을 갖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나 이거보다 연식이 좀 나중에 나온 게 나중에 나온 게? 그 일본에서 지금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7천만 애니어 원이요? 7천만 원. 7천만 원. 이거 만지기. 그러면 네. 얼마에 파실 건지 일단 좀 말씀을 해주시죠. 희망 가격을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예. 얼마에 파실지. 일단 국내 수요 충도 내가 보기엔 없어요. 남아있고. 아는 사람 알죠. 그게 가장 좀 고민이죠. 국내 수요 충 감안하고 아하. 상태도 감안해서 예. 5천 생각합니다. 5천? 네. 한 차례 와도 5천을 5,000원이요? 5,000원 있거든요. 5,000원, 예. 그럼 여기서 저희가 정확한 감정을 위해서 우리 전문가분 또 모셨거든요. 어디 보자. 전문가님. Let's get it. 전문가님. 아이고, 오셨습니까, 전문가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편하게. 감정 한번 들어가죠. 예. 보신 적 있습니까? 1890년대 거? 201이라는 이제 그 노트 번호는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안 쓰고요. 501만 쓰는데. 그때 1890, 501 버전을 저희가 팔고 있는 게 이거예요. 예, 예. 그래서 복각에서 파는 게 이거래요. 예, 예, 예. 지금 매달 가서도 그렇지. 예, 이걸 사실 수 있고요. 아, 그런데 기지가 달라. 아, 기지 원단이 완전 달라. 아예 원단을 좀 이런 원단 느낌을 나게 좀 하지 그랬어요. 무겁은요. 사실은 501은 조금 가장 비싼 버전이고 201은 조금 저렴한 거 작업복 스타일. 그래서 원단도 아마 다른 거.
버전이라고 해도 어쨌거나 100명이 너무 맞이해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일단 백포켓이 하나밖에 없는 거. 백포켓 하나밖에 없고. 예, 예, 예. 이쪽 하나밖에 없죠. 없고. 그리고 이제 버튼. 서스펜더 버튼. 서스펜더 버튼. 예, 예, 예. 멜팡 단추. 벨트 루프. 그러니까 이거 벨트 고리가 1922년에 생겼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전에. 무조건 1890년. 맞습니다. 예. 이런 디테일들을 보면은 이건 맞는 거다. 100년 넘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요. 요 백패치라고 하는데 마거든요. 리넨 패치거든요. 마. 네, 마구제로 만든 거라서 요거는 이제 201이라는 걸 알려주는 표식 같은 거예요. 사실 501은 다 가죽으로. 그렇지, 가죽이죠. 요거를 보고 이제 아 이게 진짜 오지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바지가 한쪽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가치를 어떻게 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아, 안타까운 거예요? 예, 예, 예. 2018년도에 어떤 옥션에서 경매에서 네, 사실 1억에도 팔린 게 있어요. 사실 1억에도 팔린 게 있어요. 1억에도 팔린 게 있어요. 아, 진짜. 바지가 그건 뭐 뉴스로 많이 나와서 검색해보셔도 아실 수 있는 건데 이미 1억에도 팔린 전력이 있대요. 네, 근데 그 바지는 사실 이제 영어로 이제 민트 컨디션이라고 그렇죠. 그건 몇 번 입지 않은 청바지라서 1억에 팔린 거고. 그러면 이거는 이건 컨버터블 까브리올레. 다리가 두 개가 다 있었으면 아니, 그럼 편하게 얘기하세요. 예, 제 예상으로는 3천만 원에 4천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3천만 원에 4천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아, 다리가 더 있었다면? 예, 예. 왜냐하면 이건 완전 사실 몇 장 안 남아있었거든요. 사료 뭐 이런 걸로는 가치가 엄청나는 거죠. 사실. 사료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자료. 아, 자료. 이런, 예, 예. 바지 컨디션이 좋았다면 하나가 더 있었다면 3천에서 4천. 지금 컨디션으로는 희망 가격을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예. 5천 생각합니다. 5천? 네. 1천만 원 정도? 1천만 원 정도? 뭐. 근데 한쪽 다리가 없는 관계로 예. 그 구매자 수요자를 찾을 수 있을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지만 아무튼 뭐 임플란트 층들이 일본에는 또 워낙 이쪽은 많죠. 이쪽은 좀 많이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이거만큼은 당연히 네, 없을 거고요. 사실 거기는 네. 매니아가 많기 때문에 아무튼 찾기만 한다면 그 정도는 저는 받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우리 전문가님 얘기 잘 들었고요. 예. 자, 그럼 전문가님 들어가시고. 고맙습니다. 예, 예, 얘기합니다. 예. 오케이, 좋습니다. 아,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자, 전문가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 동의할 수 없다? 네. 어떤 부분에서? 이거는 본사에서 안 갖고 없는 물건입니다. 아, 그렇죠.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전문가님 이야기를 듣고 가격을 한번 다시 정해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소신 있게 네. 4,500까지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사실 원하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건 진짜 아는 사람만 구입할 수 그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만나는 게 쉽지는 않아가지고 네. 네. 이거 700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700이요? 네. 그거는 제가 요거까지 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요거마저 꺾일 순 없습니다. 꺾일 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마지막 가격 공정 한번. 아 나는 근데 이게 나는 솔직히 이건 나 진짜 나 제가 뭐 최종 가격을 그럼 한번 좀 예, 제가 750 말씀드렸는데 750 말씀드렸는데 판매를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결정해 주십시오. 좀 한 1000 이상을 받아야지 제가 영창이 안 갈 것 같아요. 아, 네, 가족들 때문에 네, 네 가족들 때문에 좀 힘든다 그런 말씀이시죠. 마음의 준비가 되면은 뭐 다시 들리겠습니다. 어렵습니까? 예. 오늘 그러면 저희가 이제 거래는 비록 성사를 못했지만 네. 멋진 또 좋은 이 소중한 청바지 보여주셔가지고 네. 그것만으로 좀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이제 커뮤니티가 있죠. 네. 네. 커뮤니티 있으면 거기서는 우리보다는 더 예. 이거에 대해서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어쨌건 좋은 시간 되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리스펙. 예. 트레전트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졌어요 오늘. 예. 멋졌어요. 완전히 본인의